네, 그러면 질의응답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기자분께서는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앞서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된 질문으로 국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외신을 통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군수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청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참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전략적인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모호성도 유지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의 순서가 바뀌기도 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수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을 상상해봐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 경고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습니다. 이 한반도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러시아의 입장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외교는 가장 어려운 국정과제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갈등이 격화되고 대립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강대강 정책식으로 다른 국가들과도 강대강의 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방 국가로 발전하기보다는 적대적성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 분 신청해 주십시오. 한국경제 전봉진입니다. 과거 이제 일본 해양수 방류 때는 저희 당 특위 차원에서 의원단을 파견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민주당이 의원을 파견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방식의 대응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경과를 지켜보고 아마 거기에도 대중국 문제, 특히 대만 해협 문제나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대응 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을 저희도 지켜보되 저는 대중국 정책 또 대러시아 정책이 대북 정책, 특히 대한민국 안보 정책에 아주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매우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 또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방식의 대응이 야당의 입장에서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면 매우 제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문제는 한반도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또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정민진 기자입니다. 아까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민주당은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영토 침략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G7 외무장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러시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수지원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 대변인은 러시아에 공식 해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지원 가능성을 밝힌 서방 국가 어느 곳에서도 이 러시아의 협박에 불안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께서는 이 발언을 철회하고 러시아의 공식 해명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크라 러시아 간 전쟁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침략전쟁으로 부당하다. 철군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국제경제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더 이상 이제 논란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비군사적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미 하고 있다는 공격 무기가 아닌 방탄복 뭐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미 시작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과 이 표현이 주고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 언급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네 특별히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입장을 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당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긴급 상정검회의를 열고 러시아를 규탄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런 것까지는 해야 되는 견해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군사무기인 전투복이라든가 식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었고요.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실 나토 국회의원들 이런 데도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를 제외한 그런 것들에서는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낸 바가 없는 건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쭉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은. 아까 제 두 번째 질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입장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명분 없는 전쟁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 TV조선 기자께서 잘 오래 필요 많으셔서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아까 당 대변인을 통해서 러시아에 공식 해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에 공식 해명을 해?
해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죠? 그 최고위원회 댓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해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러시아에 공식 해명해야 된다는 것도 논의가 있었다.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부분은 확인을 말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근데 뭐라고 말을 했죠? 저 말을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이제 그 강선우 대변인이 그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를 하고 그런 러시아에 공식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도 공감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거는 저희는 대통령의 발언이 바람직하지 않다. 뭐 거기까지 이제 그건 러시아에 대한 발언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시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었고 현재 공식적으로 나간 바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수석대변인 성명 정도가 공식적인 언급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워딩을 확인하셔서 다시 네, 개별적으로 그러시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미일에 대한 정부 외교 말하면서 국내 여론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말 우리 민주당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마이크를 좀 세고 말씀하실래? 그 미일에 대한 정부 외교 말하면서 국내 여론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 민주당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최근 그 중러의 우리에 대한 대립각이 조명되는 거를 오히려 우리가 벼랑 끝 전술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표님과 민주당의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고도의 외교적 전략에 관한 질문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질문 말씀이네요. 어떠한 의제에 대한 예를 들면 정부 당국의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때 국민 여론이 그 의사결정에 매우 큰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국내 여론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사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존중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외국으로부터 또 다른 바깥으로부터의 부당한 또는 과도한 요구가 있을 때 그걸 견뎌내는 힘은 실제로는 국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매우 큰 지렛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태도가 사실은 대외정책 결정이나 또 대외협상에서 매우 큰 무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예. 아, 네,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다시지 않았으니까 뭐 민간인이 대규모 공격을 받을 때라든지 이렇게 조건 하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런 조건에 충족됐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한 거요. 그리고 김병주 간사님께도 질문 드리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 포탄 우회 지원 관련해가지고 국방위 소집해서 현안 질의하는 방안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대표의 기자회견이니 두 번째 질문 안 하는 걸로 하시고 안 받은 걸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네. 하시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가 제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사실 그런 얘기는 외교에서 불필요한 것이죠.
가정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정은 두 번째 본론을 말하기 위한 전제인 것이죠. 그런 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그냥 하면 이상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붙이는 거겠지. 그렇게까지 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아직 않았으니 그게 실제로 벌어질 경우에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국내 문제도 아니고 외국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일이니까요. 물론 인권의 침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만 과연 그렇게까지 가정에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가라는 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언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기자회견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예. 네. 네, 그만하시죠. 네. 네. 예, 뭐 추가로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